그럼 저 오늘 본 주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다버린 그 중요한 문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슈아님이 한번 배경 설명이나 좀 해주시죠. 네, 이거 뭐 배경 설명은 미대위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지난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지난 이제 9월 달이었는데 관악청사에서 서버들을 이그 선거에 지난 4.15 총선에 썼던 서버들입니다. 그 서버는 아주 이제 그 선거무효 소송에 중요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서버가 조작되어서는 안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미 사전에 계획된 이전이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서버를 강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변호사들은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이 서버는 이제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옮기면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에서는 다 무시를 했고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서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걸 지켜보고자 노력을 참, 했지만 이제 수포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선관위는 안전하게 이걸 이 관악청사에 4.15 총선에 사용되던 서버들을 과천청사로 옮겨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증거인멸을 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많은 이제 국민들이 또 관심을 통해서 또 소득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제 메인 그 화면에 보시면 쓰레기 봉투가 이제 보이는데요. 이런 쓰레기 봉투를 관악청사 근처에서 수확이 그 확보를 했고요. 이런 봉투가 이제 한세 봉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세 봉지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이제 서류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 이제 그 다행스럽게 파쇄는 되지 않았고 손으로 찢은 종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보들을 조합을 했었고 미디어예인님이 가장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유튜버를 시청하시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정보를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 내용 한 중에 가지가 한번 하나입니다. 물어보시죠. 오근호 대표님,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건데, 과천 이제 본청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악청사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관악청사가 실제로 그 정보센터라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정보센터고요. 그러니까 정보센터 데이터 서버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서버가 그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요. 바실레아 조시원님은 이렇게 화면을 좀 바꿔주셔야 될것 같아요. PPT 네. 화면을 좀 크게 공박사님 채널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조슈아님이 더 크고 네, 제가 지금 화면이 해드리겠습니다. 작은데 전환을 하셔야 될것 같고 자 네. 그 관악청사에 관악청사가 지금 현재는 정보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별로 서버를 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한뭐한 100대 가량 거의 뭐 100대 가량의 어떤 서버를 중앙선관위가 이 관악청사에 그러니까 정보센터에 두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 정보를 다이 관악청사로 다 직결을 시킨 거죠. 하하. 그래서 여기서 전국에서 사전선거가 다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 주소, 뭐 이런 정보들까지, 그다음에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까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사전선거를 했는지 여부까지 싹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런 그리고 과거 선거 정보까지 싹다 기록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 정보 센터를 관악청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관악청사가 한국의 모든 선거를 관장하는 정보센터였다. 그 말씀인데요. 자, 그럼 바실리아 TV님, 이 지금 버린 종류와 제가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정보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그 보통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이 종이 쪼가리 하나인데요.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우리나라의 모든 전 국민의 선거 정보를 삭제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미 변경하거나 복사해서 제3자에게 팔아넘기거나 할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선관위나 아니면은 이제 일부 우파 진영에서도 자꾸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정보는 이젠 부실이라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실수를 지금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디를 만드는 형태나 이 비밀번호를 만드는 형태나 이걸 가지고 프린트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이런 모습들 이 그 자체가 상당히 이건 부정선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정보를 유출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 그 이거 이 그 종이 쪼가리만 가지고 그렇게 확단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이것 외에도 수십 장의 또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도 참고를 한 겁니다. 네. 미디어 A님은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중앙선관위의 이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저도 소규모의 서버, 저 개인 서버 뭐 이런 게 관리를 하고 대학생 때부터 리눅스 시스템에 접근해서 관리를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최고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렇게 그냥 그냥 개인 서버죠. 개인 서버 관리하듯이 사적으로 관리하듯이 이런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비밀번호라든지 아이디라든지 포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암호화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만약에 이런 그 비밀번호를 인쇄를 해야 될 출력을 해야 될 경우라면 이것은 대외비로 가장 최고의 등급으로 분류해서 대외비로 관리해야 될 이 문서가 그냥 쓰레기통에 아무렇지 않게 버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저렇게 쓰레기통으로 처박혔구나. 그리고 저렇게 관리를 한다면 제3국 그러니까 중공이나 북한이나 제3의 국가가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 좌지우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선거에 국민의 정보를 싹 다 통째로 다 파악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제공한 이거를 보고 4.15 총선이 끝난 이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선관위의 데이터 시스템을 관장하는 상당히 고위층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그분이 잘 모르니까 이런 아이디는 아시고 아이디와 관련 정보를 다 외부에 공개했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뭐 이렇게 문건이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럼 바실라 TV님 이걸 조금 더 한번 더 설명을 조금 진행을 해 보시죠. 좀 페이지를 넘겨보면서 예. 진행을 하면 또 시각적으로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미디어 A님이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대화를 주고 좀 나누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한 부분인데요. 설명한 건 좀 넘어갈까요? 어떻게 네.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 페이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우리가 불법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선관위가 이것을 쓰레기로 버린 겁니다. 쓰레기로 버린 걸 이제 입수를 했고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다 입회하에 이걸 다 그 열어봤고 확인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상당한 아주 심각한 그 비밀의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이 그 부정선거를 밝히는 시민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비밀을 쓰레기로 버린 선관위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예. 지금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주로 이제 관악청사가 그 임시로 이제 선관위 모든 그 선거에 관련된 서버를 관리를 하는 데이터 센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서들도 대부분이 뭐 전산 서버 그리고 선거에 관련된 뭐 서버망 이런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오건우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보여드린 저희가 이제 지금 찾은 이 문서죠. 이 문서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서가 있었는데 단연 눈에 띈 것이 이거였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내다버린 여러 가지 문서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임시 선거 임시사무소. 사무소의 문서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요. 그것을 왜 임시사무소. 폐기를 했어야 되나? 엄연히 그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당히 폐기를 하는. 원래는 4.15 총선이 끝나고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 모든 공문서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보존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선이 끝나고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자 아주 다량의 문서를 파기했는데 그나마 이 남아 있는 문서들 이렇게 제대로 파기가 되지 않은 문서들이 이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범행을 가리기 위해서 상당히 문서를 파기하고 내다버리고 있는 중에 이렇게 버려진 문서 중에 일부다. 자, 미디어A님, 그래서 그러면은 미디어A 오건호 대표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이, 이제 임시사무소를 짧게 한번 이렇게 시청자들이 아시게끔. 예, 중앙선관위 이하 그 각급 지역 선관위가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실이 있고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뭐 강당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선거를 치를 때 여러 가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를 얻어서 동사무소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사무소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 국가 권력 중에서 최상위 그룹이다 보니까 뭐 시구청 뭐 이렇게 뭐 체육관이나 이런 거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사무소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후미진데 그것도 한 1km 한뭐 1km 정도 한뭐 2km 이내에 떨어진 선관위와 떨어진 아주 부적절한 위치에 임시사무소,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곳에 아주 그냥 조폭과 같이 임시사무소를 차려서 국민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운영을 했다. 이게 지금 팩트거든요. 지금 그 그냥 알려진 게한 6군데입니까? 아니 몇 군데 된가요? 한 20개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20군데 때. 20개 정도는 재산되고, 그리고 이 선거사무소에 임시사무소에 전용선과 그리고 일반 회선까지 썼다는 이런 이렇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회선과 일반 회선을 함께 쓰는 이런 그렇게 돼버리면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파실티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다음 내용으로.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걸 이제 그 지금 댓글창에서도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예. 30년 IT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예. 그런데 서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이렇게 유출이 됐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SQL이라고 하는데요. 예.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아무도 접속할 수 없는데 아무나 접속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소리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거 전용망에 접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전용망을 접속한 다음에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컴퓨터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용망과 아이디 비번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선거 관련된 업무를 할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선거 전용망이 이제 그각 지역 그 선거 사무실 그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조작을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디랑 비번만 알수 있다고 해도 막상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조작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임시사무소라고 임시사무소다. 보이고요. 임시사무소에서 어떤 컴퓨터를 연결해서 단말기를 써서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